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은 지난 31일 기업의 이익을 근로자와 공유하고 직원에 대한 투자를 통해 스스로 학습하는 기업 문화를 만드는 모범적인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선정된 기업의 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다른 중소기업에 도입, 확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홍 장관은 간담회에서 사람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이 우리의 미래이며 이들 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존경받는 기업인 대표들을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중소기업 정책 기획과 관련된 아이디어와 현장의 기업 애로 등을 수시로 청취할 예정입니다.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중소기업 간 개방형 상생협력을 본격적으로 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동반성장위원회와 함께 지난 31일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2018 동반성장 주간행사 기념식을 개최했는데요. 올해 15회째를 맞이한 동반성장 주간행사는 함께 가는 미래, 상생의 날개를 펴다라는 슬로건으로 동반성장 공동선언, 토크 콘서트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가 함께 열렸습니다. 이호연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은 민간 부문이 상생협력의 주체가 되어 상생협력의 지평과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